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그 율곡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 배워서 성인이 된다. 그 대목을 한번 보시죠. 언제 지었느냐면 뭐 서문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해주에 있을 때쓴 건데요. 이가 1577년에 저술한 겁니다. 경목년들이요. 어쨌든 초학자들을 위한 성리학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정말 충실하고요. 완성도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몽학 교재로 자주 명심보감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명심보감과 경목요결을 두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목요결이 뛰어나요. 사실 이제 명심보감은 여러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문헌학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인용이 잘못된 것도 있고 글자가 틀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가만이 아니라 동학성재 수훈의 왈뭐 이런 내용 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동학성재는 도교의 신이거든요. 태산의 산신령입니다. 태산의 산신령을 빌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좌허원군 성유신문의 왈뭐 이런 내용들 보면 역시 이제 유가의 그 정통적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뭐랄까요 뭐 처세술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알려 있고요. 뭐 그런가 하면 글자가 틀린 데도 많고 맹자를 인용했다고 할 때도 맹자의 본래 의도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딱 끊어서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망이라 뭐 이런 것만 딱 쓴다든지. 원래 보면 맹자의 그 순천자 존 역천자망은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와 혁명을 강조하는 맹자의 입장이 순천자 존 하늘의 명령, 왕도와 혁명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는 거고, 순천자 그 따르는 자는 그 흥하는 것이고, 역천자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라놓으니까 무슨 숙명론인 것처럼 야 고분고분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뭐 장자왈 그랬는데 장자에 안 나오는 이야기 또뭐 근데 순자왈은 또 순자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헌을 엮은 분이 옛날에 엮어졌으니까 요즘처럼 이제 문헌 고증이 쉬운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옛날 감안을 하면은 뭐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문헌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목요결은 그렇지 않죠. 전후의 관계가 명확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일관된 체계를 갖고 이 율곡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 이론이 이 속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경목요결이야말로 본격적인 성리학 초학자들을 위한 성리학 지침서다. 이렇게 제 말이에요. 초학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초학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서상경은 어느 수준입니까? 사서상경 다 읽은 초학자들이에요. 이게 저 그렇죠. 예 경목요결 그래서 율곡이 서문에 써놓은 거 보면요 결국에는 사서상경을 일제 어린 시절부터 쭉 학습을 받은 사람들의 초학이에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예 그런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천 따지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본격적인 성리학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용구 한번 보시죠. 처음 배우는 사람은 초학, 이렇게 되죠. 처음, 이때의 초학도 뭐 반드시 그 어린아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근본을 돌아보는 거예요. 초심을 돌아보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초학은 선수 입지니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서 반드시 필히 성인작이라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을 기약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가유 1호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작게 낮추어 보고 물러나거나 핑계대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 보통 사람과 성인은 그 본성이 같기 때문이다. 본성이 같으니까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 이거야. 이건 좀, 그, 주작과 관련지어 얘기할 때도 주작은 이론적으로는 늘 그렇게 열려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같고, 누구나 수행하면 성인이 될수 있고,
그런데 지극히 어렵거든요, 사실. 변화 기질을 인정하는데 주자 스스로도 극난 변화 기질이라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극난 지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은 열려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강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율곡은 이제 물러서지 않고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갑니다. 풀이를 보실까요? 철학에도 동일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고 차이를 강조하는 철학이 있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동일성입니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본성은 같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성인과 내가 같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인성론상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연히 맹자 성선설부터 시작되는 거죠. 맹자가 안연의 말을 인용하면서 순임금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때 순임금은 성인이죠. 성인이고 안연은 이제 평범한 초학자예요. 그런데 안연의 포부가 순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면 나 또한 순임금과 같다. 예, 유의자. 훌륭한 행동을 하면 나 또한 순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순임금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순임금이 순임금 된 까닭을 내가 실천하면 나 또한 순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성인이 된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이걸 구체화해서 수양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이중 것도 보시죠.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서 예쁘게 만들 수 없고 뭐 요즘은 뭐 저 다른 게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힘도 약한 것을 바꾸어서 강하게 만들 수 없다. 물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 약한 신체를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죠. 또 신체도 짧은 것을 바꾸어서 뭐 키죠. 길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심지만은 심지 마음과 뜻 심지만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불초한 자를 어질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수양입니다. 뭐 불가능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한 걸 강조하는 거죠. 계속 풀이를 보시죠. 앞에서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위의 내용은 수양의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덕심, 심지만은 수양을 통해서 불초한 자가 어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제라는 철학자가 말한 변화 기질이에요. 성리학자들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수양론이 성립합니다. 만약 변화시킬 수 없다면 수양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데 못하라고 하겠어요. 그 이후 내용은 뭐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그럼 명심보관 얘기는 뭐 잠깐 제가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성학과 심오의 사이에서 성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고요. 나의 자기 수양이죠. 이런 방면으로 철저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 같은 분이죠. 그런데 율곡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요 심오. 백성의 삶이 중요합니다. 보시죠. 이가 1536년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안 박지원이 1737년이니까 201년 차이죠.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붕괴되는 시기가 이제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 처음 도입된 게 고려 말 안양과 백의정이 주작을 도입했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면 한 200년 지나서 만개했고 또 한 200년 지나서 이제 서서히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20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어쨌든 학술 양상이 이제 바뀌는 셈인데, 지금 저 우리가 사는 이 시장 경제, 경제학 이론은 250년 정도 됐나요? 기점을 뭐, 애덤 스미스 국부론으로 잡으면 1776년이니까, 예, 뭐 한 50년 됐네요. 예, 250년. 이제 서서히 저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그 제목을 성학과 심오를 같이 붙였는데, 성학은 앞서 말씀드린 성인이 되는 학문이고요. 심오는 당시 근무입니다. 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국가가 전란에 휩싸여서 조선사회는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만 당시 조선 상황이 그 대책을 현실화시킬 만한 조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릉 외가에서 태어났고 뭐 오죽헌 이야기 쭉 나오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강릉의 오죽헌이나 이런 데 그 가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뭐 자주 갔고요. 뭐 거기 또 율곡학회가 있으니까 거기 강의하러 갈 때마다 그 사당에 들러서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오죽헌이 이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무척 놀랐습니다. 워낙 그 규모가 작고 소박했어요. 나중에 조성된 곳을 빼면 정말 소박하거든요. 그 이를테면 저 도산서원이나 이쪽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쪽은 정말 소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검소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서 또 그 율곡 선생에게 부합하는 그런 유적이다 싶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나옵니다. 저 이제 가봤더니 그 율곡 선생 동상도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념석에 율곡 선생이 쓴 글씨를 새겼는데 그 견덕 사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 글씨체를 보니까 제가 익히 보던 글씨체더라고요. 경목요교를 그 율곡 선생이 직접 필사한 판본이 있습니다. 저도 원본은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그 복사본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글씨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체본을 해서 견덕사위를 여기 새겼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경목요교를 지신장에 나오는데 뭐 당연히 맹자에 먼저 나오는 거고요. 논어에도 같이 나오는데 논어에는 견덕사위가 아니라 결리사의 같은 뜻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 올바름, 그러니까 올바른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먼저 살핀다. 뭐 그런 뜻이죠. 안중근 의사가 휘호로 자주 썼던 내용이 견덕사이기도 하고요. 저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으니까 그 천주교 쪽에서 그 선양 사업을 많이 하고. 천주교가 배출한 인물로 이렇게 기리는 데, 뭐, 그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하고 했을 때는 그런 대우를 못 받았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핍박을 받았던 건데, 뭐, 지금은 뭐, 천주교 쪽에서, 선양 뭐 기림 사업 아주 많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스님 잘 아시겠지만 예. 천주교가 예. 표현을 고세식으로 표현하는 예. 침입니다. 예, 그 그래서 제가 해돌리건 타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저격하고 나서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기 민망해서 제가 그냥 잠깐 피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걸 고발하고 했던 것도 다 그쪽이었고, 참, 그, 말씀들이 불편한 내용, 예, 있죠.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그 쓴 글이나 또 이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들 보면, 저는 이제 육아 이 지사정신과 일치하는 그런 인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진 전통이, 뭐, 아무리 뭐, 천주교 신자였다고는 하나, 사실 그런 전통이 그 인격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런 식의 그 국가적 위난에 그 이렇게 대처하는 것 보면 옛날에 황종이도 그랬거든요. 명나라 말기에 그 황종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이, 무섭습니다. 그건 제가 보면. 이제 뭐 나라가 망해 가는데 뭐 그 망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죠.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황관 위충현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자가 이제 음당을 조직해서, 내시들의 그 당을 조직해가지고, 황종의 아버지 황존소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중에, 그것도 뭐 이야기가 복잡한데, 뭐 청계제가 죽고 난 다음에, 청계제의 비유를 받아가지고 그 내시 무리들이 작당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청계제가 죽으니까 이제 그 잔당들이 이제 다 소탕이 되죠. 소탕이 되는데 그 신문을 직접 맞는데 송곳을 가지고 가요.
갑자기 원수를 갑니다. 송곳을 가지고 가서 송곳으로 찌르고 수염을 뽑아가지고 와서 아버지 사당에 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거든요. 보면 뭐, 예. 견덕사위, 뭐 이런 것, 지금 율곡선생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걸러갔는데, 견덕사위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이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고 49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박제가의 북학의가 있어요. 박제가 북학의면 워낙 유명하죠. 그 북학의 서문은 또 연암 박지원이 있었고요. 근데 그 북학의에 보면 이가 평생 쇠고기 한 점 안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식기 속하고 쇠고기를 안 먹은 이유가요. 뭐 요즘 우리 얘기랑 우리 이유와는 좀 다릅니다. 그 소가 지어준 그 곡식을 식 먹고 우 식기육 또 그 고기까지 먹는 것이 가오와 옳단 말인가 하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소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먹고 게다가 그 고기까지 먹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평생 소고기 한 점 안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그 신사임당과 얽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요. 요건 또 이 신사임당과 이와 이 저게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사제열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요 사제열전할 때 이번에 이제 진리의 붓이 되어 그 책자에 실린 내용은요. 그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성 선생 두 분의 이 우정을 쓴 글입니다. 그게 실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 기간이 되면 이제 요 율곡 선생과 율곡 선생의 스승이 누구냐. 저는 신사임당이라고 보고 두 분을 이제 사제 관계로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13살에 초시에 급제를 하고 그리고 뭐 그 이후 대과에 급제할 때까지 9번 과거를 봐서 다 장원 급제했다고 해서 뭐 구도 장원공이라고 9번 장원한 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록을 쭉 찾아봤더니 9번 아니고 한 8번 되던데 그래서 9번이 이제 그냥 그 9라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한번 제가 기록을 못 본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문장에 대한 그 호성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서 벼슬을 할 때도 과거 시험 본다 그러면 과제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답안지를 씁니다.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요. 요즘 식으로 하면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고시 문제를 풀고, 그걸 또 그 답안지 사이에 쓱 끼워 넣어요, 이렇게. 쓱 끼워 넣어요, 몰래. 그러면 이제 고시관들이 이게 율곡 글이 누구 거냐, 어디 거냐, 이렇게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 거 보면, 뭔가 이게 문장으로 뭔가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송곡 이달인 이런 시인들을 봐도 자주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 뭐랄까, 로망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성리학자와 문학, 성리학과 문학이 동시에 된다고 하는 건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 주자도 비슷하죠. 주자도 뭐 당대의 시인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율곡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자기가 바라는 그런 문학적 로망 이런 게 있어서 글쓰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뭐랄까요, 뭐 재주라고 할까 이렇게 본다면 그 퇴계 선생의 글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율곡 선생님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명쾌해요. 사유가 분명하니까 표현도 명쾌합니다. 이기론 설명하는데도 그냥 딱딱 끊어져요. 예, 발자는 기야, 소위 발자 리야. 뭐 이게 뭐 너무 쉬워요. 바라는 것은 기고 바라게 하는 것은 리다. 예. 또 뭐 비기면 불능발이요. 기가 아니면 바랄 수가 없고 비리면 무소발이라 리가 아니면 바랄 것이 없다.
발하는 능력은 기가 갖고 있고, 발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그 기어의 내용을 채우는 건 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탁탁 갈라치는데, 뭐 대화할 나위 없이 명쾌한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자 스타일의 그 주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주자의 그 주석이 그렇거든요. 뭐, 이, 예를 들어 주돈이의 문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무위. 성은, 이때 성은 정성성자 성이에요. 성은 무위하고 하는 것이 없고, 이제 뭐 본성과 가까운 개념으로 봐야죠. 본성으로서의 그 진실함은 아무런 작용이 없고, 기선악이라. 뭐 이런 식의 그, 이게 통서에 나오던 표현인가 그래요. 주동이 그립니다. 기선악,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뭐, 선악에 가깝다는 얘기인지 뭔지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주자가 이걸 풀이를 하는데, 기미지제의 선악본이라 딱. 기미지제, 요, 기미, 기미요. 잠깐의 그 조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밀면 안 밀리잖아요. 이 저 무게 때문에. 그러다가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쉽게 밀리잖아요. 피아노도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밀리잖아요. 그 꿈쩍도 안 하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물리학적으로 뭐라 그럽니다. 그걸 그 락킹 포인트가 뭐 있어요. 그걸. 임계점. 예, 뭐 그것도 임계점에 해당할 수 있죠. 임계점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넘어서면 이제 쉽게 움직이죠. 그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되다가.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작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작용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 그 기미의 순간, 그 잠깐의 그 순간, 그 순간에 선악이 분 나누어진다. 이렇게 탁 풀이를 하거든요. 그럼 뭐 다른 주석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요. 다른 양반 주석 보면 막 지리멸렬하고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예. 그러니까 주자의 주석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뭐 주석 보면 온갖 뭐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주자가 장자를 주석 안 한 거예요. 주자가 장자,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류에 보면. 내가 그 요즘 근래 나오는 장자의 주석을 봤더니 좀 난삽하더라. 내가 주석을 한다면 좀 쉽게 쓸 수 있을 텐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자가 장자 주석을 했으면 제가 장자 번역할 때 좀 쉬웠을 텐데, 없어요. 근데 하여튼, 율곡의 글이 그렇습니다. 읽으면 의심이 별로 안 들고 명확하게, 워낙 명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저기, 논쟁도 8년 가고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몇 번 편지 주고받으면서 한 8번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성원이 인정하고, 서로의 견해를 일치시킵니다. 만약에 율곡과 퇴계가 논쟁을 했다면 새로운 국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는요. 또 그런, 어쨌든 이제 문장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3세 때 퇴계 유황 선생을 예방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이듬해에 이제 24살 때 이 과거에 급제합니다. 별시로 치러진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그때 쓴 글이 이제 천도책이고요. 명문 중에 명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사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29세 때 호조좌랑이 돼가지고 중앙의 정치 무대에 나갔고 20여 년 동안 황해도 관찰사, 사은부, 대사은, 뭐 홍문관, 대제학, 뭐 이런 거, 대제학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문장과 관련된 직책인데, 뭐 고위, 뭐랄까요, 품계는 높, 명예는 높지만, 뭐 직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자리. 하지만 그 명예는 이제 누구보다 높은 그런 자리고요. 뭐 직급 자체가 높은 뭐 저 이조판사, 이건 장관이니까요.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뭐 이런 자리들요. 정말 요직이죠. 이조판서는 관리의 임용을 결정하죠. 이조판서한테 잘 보여야 좋은 자리 갑니다. 호조판서 뭐 역시 뭐 국세청 기능이나 이런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병조판서도 뭐 군사전략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뭐 실력자죠.
그리고 이제 뭐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 뭐 10만 양병전을 양병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 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은 그 뭐 조 얘기만 소개하죠. 이게 10만 양병이라기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논쟁이 있었고 문헌학적인 결론은 났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조작설을 제기한 측에서 얘기한 거, 율곡전서 중간본이 초간본이 아니고 그 재판으로 나온 그 내용, 거기에 보면 이제 서해 유송농 선생이 이제 이문성은 진성이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이문성은 진성이냐라고 할 때 저 이의 시호가 문성공이에요. 근데 시호는 원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율곡이 죽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 이게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요 기록만 보면 이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데, 뭐 그 내용 읽어보시면 문헌 고정부와 뭐 논쟁 끝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또 이 문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 문성으로 바뀌었고, 이 문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북송의 이항이라는 사람이 그 이문정으로 이제 불렸는데, 이문정은 진성이냐라는 그 문장이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그 상투적인 표현처럼 쓰인 건데, 그걸 이제 본래는 이문정으로 돼 있었던 걸 후세 사람이 중간본을 내면서 율곡 선생의 호는 문정공이 아니고 문성공인데 이거 잘못됐나 보다고 고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세에 하면서 이제 고친 걸로 추정된 거죠. 그 고치다 보니까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저는 거기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저는 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한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양병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의가 올린 상소문 중에는 군사력, 그, 무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조언이 뭐 여러 차례 상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10만 양병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한때 10만 양병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율곡이 훌륭하고 성견지명을 가졌고 뭐 이렇게 보는 건, 보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양병론을 주장한 사람이 율곡이 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누구죠? 뭐, 15만 양병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사실은 그 양병론을 군사력을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율곡이 강조한 급선무, 심우의 어떻게 심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뭐 군사력을 강조했다 이것만 갖고 뭐 높이 평가하는 것은 본질을 좀 빗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그게 뭐 특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꼭 10만 양병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0년 내에 화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이 불행히 적중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성견지명을 가진 인물로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의 적절한 경장론. 율곡의 경장론은 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죠. 요 경장론이라고 할 때 경은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장은 원래 우리가 이제 긴장 그러잖아요. 긴장. 긴장 그럴 때 팽팽하게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팽팽하게 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장궁하면 활을 팽팽하게 당긴다. 궁시사장이라 그러면 이 활과 화살을, 맹자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활과 화살을 팽팽하게 당긴다. 요 장입니다. 장.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활을 이제 이렇게
왜 팽팽하게 당기는 걸 준비한다 그러냐면, 활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쏘잖아요. 이렇게 그 활이 있으면 평소에 이렇게 보관하지를 않죠. 평소에 이렇게 보관하면 이게 장력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평소에 보관할 때는 거꾸로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사시가 되면 이걸 풀어서 이제 제대로 묶는 거죠. 요게 장이에요. 그래서 팽팽하게 당기는 거죠. 요게 장이에요. 그래서 그 긴장된 상태로 다시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긴장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서. 금은고주를 이렇게, 뭐 지금 요즘 악기도 그렇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조율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조율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조율을 해서 팽팽하게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장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개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명은 아니고요. 혁명은 뭐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집어 버리는 거죠. 레볼루션이니까. 볼루션이 이제 이 궤도라 그랬잖아요. 이 궤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궤도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고, 경장론은 개혁입니다. 이게 조선이라는 사회의 이 법령과 제도 이런 걸 그대로 두고 그 법령과 제도를 지키도록 팽팽하게 당기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법률만 제대로 지키면 다 될 거를 안 지켜서 그렇잖아요. 그 법률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법률이 잘못되지 않고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러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잘 지켜야 지켜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허물지 않고 재건하고자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가 쓰는 것처럼 이제 선조에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답습해오던 구석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도록 강국하게 주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백성들을 잘 양성해서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또 국방을 특별히 강조하여 군제를 개혁하도록 주청한 것은 그 적절성이나 절박함 이런 것들이 모두 사대부로서 본보기가 될 만했다. 그리고 하루 세 끼조차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인은 청빈한 삶의 전형이었다. 그 뭐 황해도 관찰사니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 요직을 다 두루두루 거치고 죽기 전에도 이조 판서를 두 번 하거든요. 죽기 전에도 이제 이조 판서를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장례비가 없어서 친구들이 각출해서 장례를 겨우 치를 정도였으니까 청빈한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봉사 그 상소문, 예, 그걸 한번 보시죠. 인용되어 있는 거요. 법령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게 이제 결국 경장론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폐단이 생기면 그 해가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계책을 세워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율곡의 상소는 아주 정곡을 찌르지만 사실 표현은 굉장히 온건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볼 조식은 표현이 이렇게 온건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그 두 분을 살펴보는 게 또 재미가 있죠.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니 백관을 두어 여러 직책을 나누어 놓은 것은 단지 민생을 위한 것일 뿐이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흔들리면 나라가 장차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신은 엎드려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저도 모르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십니다 임금님의 말씀이요. 한결같으십니다 임금님의 마음이시요. 상당히 온건하죠. 선조를 인정해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참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릴 수 있는 일대의 기회입니다. 3대 이후로 임금과 신하의 직책이 단지 민생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가 착한 마음으로는 법도가 아니면 미루어 갈 수 없고, 이 맹자에 나오는 얘기고요. 한가 법도만으로는 착한 마음이 아니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역시 맹자.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디 이와 같은데도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올린 정책은 단지 끄트머리만 가지런히 하고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듣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풀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뼈아픈 대목이 나오는데요. 역시 인용 거 보시죠. 저기 살펴보건대 지금의 일은 날로 그릇되어 가고 생민들의 기력은 날로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도 권관들이 세도를 부리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권관들이 세도를 부리던 때에는 조종의 유택이 그래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뭐 초창기의 그 힘이 왕조 힘이 남아 있었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조정이 비록 어지러워져도 백성들의 힘이 그래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종의 유택이 이미 다하고 권관이 남겨놓은 해독이 바야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청렴한 의론이 비록 시행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이미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주석에 빠져 몸을 해치는 일이 여러 가지였다 하더라도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하여 몸이 상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만년에 미쳐 그 해독이 혈기가 쇠퇴한 틈을 타고 갑자기 드러나 비록 건신하고 몸을 보호하려 해도 원기가 이미 무너져서 지탱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의 현실을 이렇게 본 거죠. 오늘날의 일이 실로 이와 같으니 앞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화란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이제 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된 건 그 백성이 가난해진 건 이 지방 수령들과 이게 탐관 오리들의 상습적 수탈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화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 적중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보자. 뭐, 그 저술 내용은 넘어가고요. 인심도심 논쟁,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네요. 앞서 이제 그 사단 칠정 논쟁 살펴봤는데, 우계성공과 율곡이 이 두 분 사이에 일어난 게 인심도심 논쟁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칠정 논쟁에서 기대성은 사단은 인간의 감정 중 선한 것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고 선한 마음. 칠정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인은 이 견해를 지지해요. 이왕처럼 사단은 이지발 이가 바른 것이고 칠정은 기지발 기가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정의 발동처를 나누어 버리는 것이니까 두 개의 정이 있게 된다. 맞지 않다. 그런데 이왕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기고봉은 끝까지 칠정 속에 다 사단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왕이 기발이성 또 이발기수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약간 수정하죠. 사단은 이가 바라는데 기가 따라오는 것이고 기발이성 이발기수 그리고 칠정은 기가 바르는데 이가 위에 타는 것, 기발이성 이렇게 조정해서 논쟁이 끝납니다. 어쨌든 이왕이 이가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주작의 기본 명제인 이기 불상리,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없다는 이 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이기라고 할 때 이는 이는 원리고 기는 현상.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상과 현상의 원리는 어떤 사물이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기 불상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과 함께 불상잡도 있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명제가 주작의 기본 원칙인데 이왕이 강조한 것이 불상잡, 고봉이 강조한 것이 불상리다. 그런데 이왕은 사단은 이가 바라는데 기가 따라온다. 이발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가 바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입증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인은 그런 입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퇴계 이기 호발설은 불가능하다. 이지발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퇴계가 표현했던 것 중 기발이성 이건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발이성 1도 1도는 한 가지 길. 이와 기의 관계는 모두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기발 기가 바라고 리가 그 위에 타고 있는 1도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여기도 길도자입니다.
요게 이제 기발 이성 일도입니다. 그러면서 인마의 비유를 또 들어요.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요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으면 말이 바라는 대로 올바른 길로 간다. 근데 사람이 졸거나 하면 말이 엉뚱한 대로 갈 수 있다. 말이 엉뚱한 대로 가게 되는 게 이제 뭐 인심이 되고 또 저 뭡니까 칠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리의 주제성까지는 인정한 겁니다. 리가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리가 주제한다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발 이성 일도설. 그래도 어쨌든 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가 움직이는데 리가 주제할 뿐이다. 이제 사람과 말의 이 비유를 갖고 설명했다. 기발 이성은 사람 말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리를 비유한 것이고 말은 기를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마음이 생길 때는 사람이 졸지 않고 말을 잘 몰고 가는 경우 올바른 길로 가겠죠. 그런데 말 탄 사람이 졸면 말이 제멋대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가 움직이는, 기만, 기가 이제 뭐 잘못 움직이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모든 현상은 기발, 이성, 일도설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발, 이성, 일도설을 설명하면서 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발자는 기야, 소위 발자 리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직접 발동하는 것, 직접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 그 발자는 기다. 그럼 리는 뭐냐? 소위 발자리. 이때 소위는 뭐뭐 하게 하는 것. 명령을 내리는 주제. 이런 뜻이에요. 요게 리다. 이를테면 기라고 하면 뭐 우리가 만져 단단하거나 뭐 무르거나 뭐 차갑거나 뜨겁거나 붉거나 파라거나 뭐 파랗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단단하고 또 뭐 또 파란색이고 뭐 뜨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기인데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 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리일 뿐이지 직접 단단하고 파랗고 이렇게 이 자체가 드러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고 이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배우의 리가 있다. 그게 주제다. 이거예요. 또 뭐 어떤 걸 비유로 들 수 있을까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요. 절대 감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도록 하는 게 리다. 이거예요. 그냥 감나무의 감이 열리는 것은 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사고 실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꺼내놓고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런 게 있을까요?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도 그 우주 물리학의 첨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이제 이미 계산의 데이터가 끝나버린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론밖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건 먼저 논리의 세계입니다. 우주 밖에 또 뭐가 있느냐 그거 알 수 없죠.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죠. 뭐 칼 세이건 같은 경우가 그게 유명하죠.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도 막 나옵니다. 이렇게 1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를 10억 개 갖고 있다. 우주의 넓이가 그렇게 크다. 그런데 만약에 지적인 생명체가 인간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 아니겠냐? 공간 낭비라는 개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공간 낭비를 1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가 10억 개 있는데 지적 생명체가 인간밖에 없다면 공간 낭비입니까? 인간도 없으면 그건 공간 낭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과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건 이제 모르니까. 또 뭐 저런 얘기하죠.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칼 세이건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아주 느리다. 그러면서 이 뇌에서 뭐 시냅스의 뭐 연결이 어떻고 뭐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다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할 때는 그 물리적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뇌에서 뭐가 움직이고 뭐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속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우리가 은하를 생각하는 순간 은하에 바로 가 있죠. 우리 상상력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움직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이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에요. 음양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네가 아니면 바랄 게 없고 그러니까 비기면 불능발이요. 기가 아니면 불능발 바랄 수가 없어요. 작용 현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능발이요. 또 비일이면 네가 아니면 비일이면 무소발이라 바랄 것이 뭐 없다.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이게 또 설명이 될까요? 차가 없으면 어디를 간다 쳐야 될까요? 차가 없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고 뭐 걸어가면 되겠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관계입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리 불상잡이 딱 구분돼. 불상잡도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불상리도 완전하게 충족시킵니다. 율곡의 이론이요. 그래서 제가 주작의 완성자다. 이제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배 비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배 비유는 배가 물 위에 뜨는 건 현상이고 배가 물 위에 뜨도록 하는 그 까닭은 리다. 그게 무슨 뭐 부력의 법칙이든 뭐든 뭐 상관없이 하여튼 그 이치가 있다면 그게 리다. 말이 잘 달리는 것은 기고 말이 잘 달리게 하는 것은 리다. 그런데 기가 아니면 바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리와 기가 같이 있어야 한다. 같이 있지 않으면 기만으로 바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랄 수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만약에 기가 없,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기는 수단이 되고 리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데 목적이 없으면 수단을 쓸 곳이 없어지는 거죠. 돈도 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족할 수단으로 돈이 있는 거죠. 근데 바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이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돈이 쓸 곳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돈이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겠지만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문헌 유래는 뭐 사단과 질정, 인신과 도심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아까 좀 말씀드렸으니까 거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인심도심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칸트 얘기도 좀 비슷합니다. 칸트가 이제 그 정언명령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앞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인간의 행동은 어떤 목적과 연관되어 있죠. 바라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희망하는가. 이게 욕망이죠. 그리고 이제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예요. 그 이룰 수 있는 수단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당위가 개입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개입하는 게 이제 당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희망하는가?
욕망,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력,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당위고, 이게 정언명령과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덕심. 그 논쟁 진행 과정은 뭐 적절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살펴보시고요. 아이고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따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성혼이 제기했던 것도 이 주자의 그 중용장구 서에서 나온 혹생혹원.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성호는 주자의 중용장구를 읽어보니까 인간의 그 감정이 혹생어 형기지정하고 혹원어 혹원어 성명지 정하고 어떤 감정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하고 있고 혹생의 형기지 발이든가 뭐라고 돼 있었죠 제가? 혹은 혹생으로 나누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안 적어놨네요. 뭐더라? 혹생어 형기지사. 네, 형기지사. 네. 아, 형기지사가 요 사자예요, 요 사. 예. 형기지사. 요 사가 이제 사욕에 해당하는 거죠. 인욕에 해당하고 인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성원이 주자의 중용장구를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 발생하고 또 어떤 마음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근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 그 뭐 리가 이건 리를 두고 얘기한 거고 이발이고 그 이건 기발 아니냐. 그러면 퇴계의 호발술 이발 기발이 다 인정되는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면요. 이거 생자와 원자가 다릅니다. 문장 구조는 같지만.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지. 이건 발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는 그 올바른 마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근거, 그 본성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성명지 정이에요. 요 성이니까. 그리고 요 생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건 발이에요, 발. 이거는 형기지사. 이때는 사사로운 욕망. 그러니까 이건 율곡이 보기에는 이 혹원어 성명지 정이라고 하는 건 이 근거가 있는 성명이라고 하는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런 본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건 직접 발하는 게 아니고 발은 어디까지나 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근거해서 발하면 발하는 건 기다예요. 그 기발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생어 형기지사 할 때 이 생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외부에서 인간의 그 욕망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로 인해서 감촉에 의해서 그때 그때 사사롭게 그때 그때 다른 거죠. 우연히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 동기를 갖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면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도덕이 성립하고 그냥 우연히 그 하고 싶어서 한 행동은 때에 따라서 도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우연히 맞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도덕적인 동기를 가진 행위다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설명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이기론을 정리하면서 율곡에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성원의 승복을 이끌어내고 논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앞서 이제 약간의 그 논쟁이 미완 상태로 끝난 것이 이 두 학자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